과연 오늘은 이 두 선수의 경기에서 퍼펙트 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168 스롱피아비 선수의 초구. 네. 지금 파랑공 앞돌려치기를 가장 많이 치죠. 네. 네. 하지만 좀 예민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롱피아비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43.9%. 지금 당점 자체가 왼쪽으로 뒤돌리기 길게 치는 것 같습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네. 좀 밀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거 나올까요? 지금 이렇게 가면 좀 길 확률이 많죠. 예. 네. 앞돌리기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 맞자마자 좀 끌리면서 분리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안 맞은 다음에 배치를 보니까 네. 아, 이렇게 맞으면 다음 공이 상당히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원뱅크 되돌아오기. 아, 네. 네, 쉽지 않았던 매치입니다. 예. 일단은 얇은 두께를 겨냥을 했을 거예요.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첫 이닝은 순식간에 넘어갔고 자, 지금 뒤돌리기가 괜찮은데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로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두 점짜리를 향해서 큐를 보냈고 네. 아, 넘어가네요. 다시 강지 이번 시즌에 스롱피아비 선수의 1세트 에버리지가 0.8, 승률은 57%. 네. 지난 시즌에는 1세트 에버리지가 0.95의 승률이 87%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요. 네. 네.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 아주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선취점. 강지은 선수의 1세트 승률은 63%의 에버리지 0.9. 아, 강지은 선수가 좀 예전보다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예. 기본공을 칠 때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요새는. 그만큼 지독하게 훈련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원뱅크 걸어치기가 지금 눈에 선하죠. 네. 흰 공과 쿠션 사이의 공간도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네. 회전량을 좀 빼서 약간 두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해 보입니다. 자, 회전량을 키스가... 잘 빼줬어요. 아.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두께는 키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좀 더 두꺼운 두께로. 네. 내공의 힘을 좀 빼주면 밀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도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자, 회전량까지는 잘 빼줬어요. 결국은 그토록 신경을 썼던 키스가 해결이 안 되면서 연속 득점은 실패. 자, 그러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도 옆돌리기가 왔습니다. 일단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시도해요. 일단 저쪽도 뭐 키스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성공하면서 스롱피아비 선수도 오늘의 첫 득점. 뭐 양쪽 다 컨트롤이 필요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선수 성향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파란 공 일목적구로 이렇게 쳐서 옆으로 퍼뜨린 옆돌리기를 성공시켰는데 네. 다음 공이 비슷한 상황에서 네. 일목적구, 이목적구만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네. 마치 이거 오른쪽 왼쪽 다 칠 수 있어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스트롱 느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하나씩 왼쪽으로 좀 성공.
확실히 4강 결승 이런 좀 무대를 많이 밟아봤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좀 떨릴 법도 싶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강재윤 선수는 이번 시즌 2차 대회에 실크로드 안산 LPBA 챔피언십에서 3위를 했고 전 시즌에는 준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아예 없어요. 네, 한번 우승할 때가 된 거죠. 네. 강재윤 선수도. 자, 오른쪽으로 얇은 두께로 컨트롤해서 옆돌리기. 일목적구 옆으로 잘 치웠고 괜찮아 보여요. 들어갑니다. 네. 옆돌리기 3개. 아, 이 어린 팬이 헤드폰을 낀 상태에서 다른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혹시 저희가 네. 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을까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 한번 흔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보통 이제 아이랑 같이 오면 네. 헤드폰 씌워주고 다른 걸 틀어주게 하고 네. 조용히 있게 하는데 반해서 아, 예, 꼬마 숙녀분은 이거 함께 또 즐기고 있네요. 자, 왼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이죠. 키스가 낮고 네. 한 번 더 키스 나서 오 근처로 네. 가는 모양. 하지만 득점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일적구의 두께가 약간 좀 두꺼웠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일적구를 지금 다 좀 얇은 두께로 좀 컨트롤했어야 키스가 이런 방향으로 나진 않았을 건데 네. 이 두께가 스롱 피아비 선수가 좀 컨트롤하기가 쉬웠나 봅니다. 오. 저게 그 뭐 헤드셋이 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패션의 완성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경기에 몰입하는 느낌은 다른 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 형식으로 시도합니다. 와,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백민주 선수도 팀을 떠나서 네. 아주 가까운 동료인 강재윤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네요. 어제 기세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네. 강재윤 선수. 강재윤 선수가 8강에서 뱅크샷 3뱅크를 네. 10번 시도해서 6번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뱅크샷 총 15개 시도해서 9개 성공. 아, 성공률 좋습니다. 예. 자, 비켜치기 두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3로 여기서 옆으로 퍼지면서 오우. 자, 이 두께 굉장히 예민한 두께인데 네. 자신 있게 지금 시도를 합니다. 일단 공에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런 공은 자신 있을 때 쳐봐야지. 그렇죠. 예. 정말 예민한 두께고 내공이 빠진 상황이라 이 두께를 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자, 과감하게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쳤는데 아깝게 빠지면 그 아쉬움이 얼굴에 묻어나잖아요. 네. 네, 덤덤하네요. 자, 뒤돌리기. 오. 키스는 빠졌고 오, 득점. 키스가 좀 위험했어요. 네.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공 쳤을 때 이런 키스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일단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야겠죠. 지금 노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키스 처리를 해놓고 횡단하다 키스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자, 네, 좋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횡단하듯이 보내면서 내공에 키스가 안 날 거다라고 확신이 드는 배치인가요? 선수들도 약간 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니까 치긴 치는데 뭐 이 배치는 뭐 안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배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두 공 연속 네. 약간은 위험하지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뱅크샷. 지금 좀 짧네요. 예. 뱅크샷은 짧게 맞으면서 공격 실패. 스코어는 5대 3입니다.
지금 옆돌리기랑 뒤돌리기 어려운 공을 좀 성공을 시키고 그나마 좀 쉽다라는 쓰리뱅크를 네,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자, 지금 파란 공 되돌아오기가 가장 좋아 보여요. 네. 자, 퍼쿠션으로 네.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 오, 자 회전... 이게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아. 정확히 지금 하단 당점을 주고 바운딩에 밀어치기보단 끌어치기를 시도했거든요. 예. 아 지금 너무 많이 끌렸어요.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친다는 개념보다는 확실하게 저렇게 네. 포로 본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3 쿠션으로 나오긴 쉽지 않았거든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의 타임아웃 세트당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 공을 지금 세워치기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세워치기일 수도 있고요. 뒤돌리기도 얇은 두께면 가능합니다. 네. 자, 뒤돌리기 같아요. 회전량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 네. 내공이 먼저 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한 건데 네. 자, 일단 멀리 있고 회전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두께 따기가 쉽지 않았죠. 네. 네. 이런 공 두께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비틀기라기 때문에 오겨냥을 약간 하면서 치거든요. 네. 오겨냥을 해도 두꺼워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맞아요. 예. 자, 언뱅크 넣어치기. 약간은 좀 샤프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자, 네, 좋아요. 정확하네요. 예. 100차 성공시킵니다. 동점 포인트. 3이닝에 3뱅크를 하나 성공시켰고 이번 이닝에는 원뱅크 잡아내면서 벌써 뱅크샷 2개 득점. 이번 시즌 에버리지가 강지훈 선수가 이제 0.926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네. 뱅크샷 득점 비율이 그런 가운데 28.5%거든요. 뱅크샷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뱅크샷을 정말 많이 안 쳤거든요. 에버리지도 높고 뱅크샷 비율도 높다. 네. 이러면 상대 선수들은 굉장히 부담되죠. 힘들죠. 예. 더블 쿠션. 야, 아, 이것도 밀림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컨디션이 최고조예요. 네. 네. 자, 기울기가 일단 쉽지 않은 기울기였고 아, 스트로크 감각 자체가 정말 내공의 좀 밀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네. 스트로크이네요. 공의 움직임이 마치 뻣뻣한 각에서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옆돌리기인데 지금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찍어서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이것도 갑니다. 빠질 데 없이 코너에 아. 있는 공 성공하면서 4연속 득점. 오늘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끌어냈어요. 아, 스트로크 쏙 들어가네요. 확신에 찬. 네. 젖찌르기. 자, 대회전으로 가나요? 네, 비껴치기. 정확히 정하고 쳐야 됩니다. 길게 혹은 짧게. 바로 가. 자, 길게. 자, 이게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요. 이런 실수를 선수들도 해요. 오, 올라오면서. 오. 지금 저 한 포인트의 공간이 이런 대회전을 쳤을 땐 정말 큰 공간으로 바뀝니다. 네. 네. 지금 짧게 치기는 쉽지 않았고 강지훈 선수도 지금 길게 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회전량을 약간 좀 줄여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께가 좀 얇았기 때문에 저 사이 공간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마지막에 쿠션 거꾸로 타면서 올라오며 기회가 있었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1세트 6이닝 5대7 스롱피아비 선수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자, 두께는 괜찮았는데 득점은 힘들어 보이죠. 네. 네. 강지훈 화이팅! 5이닝에 뒤로 돌려치기 공타, 6이닝에는 앞돌리기 공타. 네. 지금 강지훈 선수가 이렇게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2이닝 연속 공타는 조금 초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강지훈 선수가 공격력이 지금 살아나기 때문에 스로피아비 예. 선수의 지금 공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일적구 처리를 파란 공 왼쪽으로 지금 처리하면서 뒤돌리기. 네. 네.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확실히 좀 수준이 있어요. 네. 지금 뭔가 좀 공에 대한 좀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고 강진 선수가 좀 뭔가 레벨업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공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파란 공 더블 쿠션, 하얀 공 비껴치기. 예. 자, 하얀 공 원뱅크인가요 지금? 아, 이게 뱅크샷이 나와요? 가능은 한데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내 공이. 자, 분리만 시키면 돼요. 넣어치기였던 거죠? 넣어치기를 시도한 거죠. 네. 근데 반발이 너무 컸던 거고. 지금 이렇게 좀 이런 공을 강하게 치면 좀 불리해요. 네. 약간 좀 팔로우를 계속 쭉 넣는 느낌만 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강하게 치면 지금같이 반발이 세지기 때문에 두께를 못 맞춥니다. 원쿠션 지점을 네. 정확하게 잡기가. 자, 그리고 하단 당점보다는 당점을 좀 위로 올리는 게 좀 유리해요. 두 이닝 연속 멈춰있는 스롱케비 선수의 득점. 대회전 짧게. 자, 지금 리버스 핸드가 쉽지 않죠. 확실히 네. 이 테이블이 리버스 핸드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은 좀 경기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이긴 한데 그래도 이닝이 좀 꽤 지났고. 자, 이 정도의 이 힘이면은 스롱피아비 선수는 득점이 됐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선수 본인은. 근데 여기서는 내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뱅크 시도하고 있는 강지훈 선수. 부드럽게 넣어서 옆으로 퍼뜨리면 네. 득점! 이렇게 세트포인트. 참 침착하게 잘 칩니다. 네.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예. 뱅크샷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뱅크샷 배치에서는 차분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지훈. 남은 점 3점. 마치 지금까지는 큰 고비가 없었다는 듯 타임아웃을 아껴두고 있다가 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점에서 타임아웃을 씁니다. 자, 지금 흰색 공을 치고 싶은데 두께가 굉장히 예민하고 네. 네, 파란 공 뒤돌리기 길게가 있는데 또 파란 공의 움직임이 키스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이 좀 쓰이는 겁니다. 그래도 파란 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스 처리를 해내야죠. 두껍게 여기서 키스. 와, 안 났어요. 그리고 내공과의 키스, 이목적 공과의 키스 다 네. 빠졌는데 분명히 키스가 많은 배치이기 때문에 예.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래서 강지훈 선수가 최대한 좀 두껍게 일적구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두껍게 쳐서 내공도 밀리고 일목적구도 뾰족하게 보냈다면 뭐 그랬다면 득점이 됐겠지만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매치입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도 넣어치기 네. 순조롭게 성공. 제가 현장을 딱 지켜봤는데 관중석을 네. 봤는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넣어치기 성공시키니까 우리 꼬마 관중 팬이 네.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두 점짜리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열성 팬이 한 분 계시네요. 네. 자,
박수에 약간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점짜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민한 두께입니다. 자, 얇게 걸려야 돼요. 자, 얇게는 자.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꺾이면서 와, 잡아냈습니다. 와, 야, 정말 이게 스롱피압이죠. 예. 네. 자, 이 두께를 또 맞춰내네요. 네, 공이 빠진 상황인데 이 두께를 또 회전량까지 좀 빼주면서. 그리고 지금 상대 선수가 세트 포인트잖아요. 네.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이런 걸 성공시킵니다. 9대 10. 자, 지금 잘 밀어줬어요. 여기서 키스가 안 났고 득점. 와.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5점짜리 장타. 정말 큰 승장입니다. 예. 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공인데 두께가 정확하네요. 남은 한 점 누가 먼저 처리할까요? 지금 약간 좀 두꺼워서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보냈고요. 네. 이제 거 약간 두꺼웠어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회전량을 약간 좀 조절을 해서 대회전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네요. 아, 자, 한 번 더 있어요. 끄도름. 아, 걸리지 않았어요. 이 뒷길까지 못 걸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 아, 지금 대전 좀 힘들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가 직접 시도를 했고. 네. 자, 건재일 캐스터가 좋아하는 떼굴떼굴 시스템이 나왔는데. 아, 떼굴떼굴보단 조금 경쾌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안 들어가고 나서. 네. 끝나기 좋은 공이 왔는데요. 이 공도 위험 요소가 있나요? 지금 직접 칠 겁니다. 약간은 좀 내 공을 커팅을 해주면 돼요. 길게 시도했어요. 강지은 선수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한 점짜리 실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강지은 선수는 길게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혹시나 저 사이로 빠질까봐. 그렇죠. 그게 약간 좀 신경이 쓰였던 건데. 예. 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렇게 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이제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밀렸고 넘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까요? 잡아냅니다. 와. 역시 스롱피아비 선수가 예. 강심장이고 승부사에 정말 이것도 잡아냅니다. 네. 이걸 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강지은 선수가 마지막 한 점 그 좋은 공을 놓쳤기 때문에 운 좋게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긴장을 하게 만들었고 실수가 나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경기에 대한 이해가 확 살아나네요. 네. 강지은 선수 너무 속쓰린한 점이 되겠네요. 정말 좋은 공이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세트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따내게 됐습니다. 11대 10.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